이슈 또 이슈 정순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이 뉴욕타임스가 진실을 밝히라는 제목의 전면 광고를 실었죠. 네,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 한인 교포들이 모금을 해서 광고를 실은 건데요. 네. 300명 이상이 비안에 갇혀 있었지만 구조된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카피를 사용을 해서 네. 이 세월호 침몰하고 있는 세월호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아, 무능력한 그 정부의 대처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광고였는데요. 관련 부처 간에 이번 사고가 나면서도 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큰 사고로 빚어졌다라는 비판으로 보입니다. 한국 정부가 그동안 이 적절한 비상 대응책을 취하지 못한 점에서도 대해서도 꼬집고 나섰는데요. 공무원들의 무능과 태만, 언론 검열, 언론 통제, 또 대중의 감정 조작 등의 문제점도 함께 짚었습니다. 한인 교포들은 이번 광고와 함께 이번 주 미국 동부 주요 도시에서 세월호 희생자 추모 및 정부 비판 집회를 열 계획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이번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서 이 광고처럼 모든 그런 교포들이 한마음 그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유럽 한인회 총연합회 같은 경우에는 이번 그 뉴욕타임즈 광고에 대해서 국론을 분열시키는 행위를 단호히 배격한다라고 발표를 하고 나섰습니다. 반론을 제기한 건데요. 또 미주 한인회 총연합회 역시 국가적 비극을 악용하는 행위다라면서 비난을 하고 나섰습니다. 실종자를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해낼 수 있도록 여망을 담아야 할 때이다라는 건데요. 아, 이렇게 좀 중차대하고 위중한데 네. 왜 이렇게 또 교포분들께서 싸우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건 간에 아직 구조가 완료가 되지 않은 상황이니까요. 세월호가 모두 구조가 완료되고 모든 사태들이 수습이 될 때까지는 모두 교포분들까지도 한마음 한뜻으로 좀 마음을 모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해 봅니다. 네, 이 광고를 실기 위한 성금 모금에는 4천 명이 넘는 현지 교민들이 참여를 했고요. 이 당초 목표액이었던 5만 8천 달러를 넘는 16만 439달러, 이 한화로 1억 7천만 원에 가까운 금액이 모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